2020년 6월 10일부터 CJ 대한통운 52사업으로 현미차량 기계를 후문으로 입각지원을 하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차량은 신차라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한 1년 계약을 했다가 현대의 경기는 6개월을 하고 반납을 했고 현대는 1년 정도 유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이 운반료를 주지 않고 그 3자의 채무를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화물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제3자의 채무를 책임지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1년 6월 30일 저희 집에 가압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압류 진행 관련 시 CJ 대한통운의 진술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집에 가압류를 했다라는 본문으로 그 가압류를 시작을 하였고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자 권한소송으로 넘어갔는데 권한소송에서는 가압류가 그 차량 할부금 때문이 아닌 제3자의 채무 때문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는 말바꾸기 식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에서는 입각계약의 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차량 할부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2,7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제3자의 채무로 벌써 공제를 해버리고 난 후였고 그 다음에 제가 동력서서 분할 납부했던 보증금 역시 본인들의 돈이라고 법원에 준비서류로 전부 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정도의 소송이 끝난 다음에 작년 12월경에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왔으니 운반임을 달라고 변호사로 전화를 하였더니 소송 도중에 나온 얘기면 소송으로 해서 돈을 받아가지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통운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민사소송을 돈이 없으니까 법원 1심 판결난 부분만 공제하고 공송비 달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단속 제기를 해서 운송비 받아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수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으로 제가 접수를 하였는데, 차량 등록증상에 CJ 대한통운, 등록증상 소유자가 CJ 대한통운인으로 권리 행사할 수 없다라는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일개 개인이 대기업의 행사에 홀로 맞서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같이 보였습니다.